영성과 기도.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옛날에는 한 반에 학생들이 많았죠. 한 40명, 50명씩 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그 바글바글한 학생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룰을 정하기로 합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다들 힘드니까 서로서로 보여주는 거 어때? 암묵적인 룰이 생겼죠. 그런데 나중에 선생님이 그걸 알게 됐습니다. 얘들아,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룰이란다. 학생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수예요. 우리가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우리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습니까?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분별이 쉽죠. 하지만 일상에서는 이렇게 분별이 안 됩니다. 저마다의 암묵적인 룰이 통하는 세상이지 누군가의 올바른 사고나 바람직한 방향이 먹혀들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걸 부끄러워하지도 않죠. 오늘 제가 드릴 강론은 죄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에는 아마 한 반지는 짜지 싶다. 괜찮습니다. 뭐 각오하고 하는 김께. 자, 죄는 예방해야 됩니다. 이미 짓게 된 죄는 아무렇지 않게 물려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여파가 상당하기 때문이죠. 예. 운전기사가 예? 졸기 시작해요. 그러면 조는 걸 깨우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거를 아이고 뭐 깨겠지 해가지고 놔둔 상태로 운전대가 휙휙휙 틀어져가지고 어디 비릉박에 훅 떨어져가 과당당 하고 다 박살이 나고 나면 그거 누가 수습합니까? 누가 책임져요? 책임 못 집니다. 사실 아무도, 그 어떤 누구도 책임 못 집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운전자가 잠깐 졸 때 정신을 차리고 아이고 이게 와이카십니까? 정신 차리소 하고 예방을 하는 상태로 계속 가면 미연에 많은 것들을 막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죄는 예방하는 게 최고입니다. 안 짓도록,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미 첫 어긋남이 시작될 때부터 그걸 인지하고 바람직하게 살펴서 그 어긋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시 바로잡아지도록 하는 것이 좋지, 그걸 잘못 그냥 두었다가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이 어릴 때 형성된 그릇된 사고 하나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발생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의 어때 하고 방치했던 무언가가 나중에는 굉장히 참혹한 결과로 다가오는 거죠. 보통은 보면요, 관계에 있어서 어린 시절에 제대로 사랑받지 못했다는 체험이 나중에 관계에서 파괴적인 관계를 찾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가 뭐 하나만 제대로 수정해주고 바로 세워주었으면 크게 엇나지 않을 문제가 그냥 방치되었다가 나중에 시간을 두고 보니 얘는 신앙도 없고 뭐 집비 모르고 완전히 막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질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돈이 자신을 구원한다라고 확신하면서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을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죄는 자유의지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없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져서 나를 탁 쳐가지고 머리에 콱 박혀 내가 그 즉사를 따겠다. 그렇다고 해서 살인죄를 이 물건에 둘 수는 없죠. 왜? 물건은 우야다 떨어졌겠지. 그죠? 예? 누가 나무에 얹어 놨는 거를 시간이 지나서 툭 떨어지니까 그게 머리에 쿡 박히겠지. 문제는 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거기다 가져둔 그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지에서 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로워야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자유롭지 않다면 선도 의미가 없죠.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선을 했는데 뭐. 예?
누가 등떠밀어 갖고 사람을 겨우 구해가 끄잡아내고 왔어. 그거를 뭐 그 사람한테 아이고 잘했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누가 등 안 떠밀어서 뭐 가지도 않을 사람이었는데. 물론 갔다 온 건 잘했어. 그죠? 그 꺼내 나오는데 애를 썼겠지. 예? 하지만 자유의지에서 죄도 형성이 되고 자유의지에서 선도 형성이 된다는 건 제가 무던히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죄의 첫 시작은 그 자유의지의 결과인 행위가 아니라 그 자유의지를 처음 형성시키는 내면에 존재하는 겁니다. 어둠의 의지가 죄의 첫 시작점인 겁니다. 아직 자라지 않았을 뿐 그 죄악의 씨앗이 내가 남편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내면의 마음이 나중에는 어떤 결과의 행동으로 푹 터지는 것이고 또 정반대도 가능하죠. 내가 남편을 사랑해. 그래서 그 남편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성당에 와줬으면 좋겠어. 나 혼자 성당을 댕겨. 근데 이 남편은 성당 안 댕기. 근데 끊임없는 그 남편에 대한 애정, 그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언젠가 기회를 봐서는 그 남편분을 성당으로 초대하는 결과를 일으키기도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선의 의지가 긍정적으로 달아난 거죠. 그래서 제가 예비자 봉헌서 내라 하는 거고, 왜? 애시당초 의지도 없어. 누군가를 구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내 혼자 지내다가 죽을 때나 조용히 죽어갖고 천당이나 뻘뻘뻘뻘뻘 갔으면 좋겠는기라. 근데 그 사이에 누가 나를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한다? 에이 싫어. 아니 내가 와 누구를 데리고 와야 돼. 그냥 내 혼자 지내 하늘나라 가면 되지. 근데 그래 못 간다 가있긴 해. 하늘나라는 혼자 가는 데가 아니에요. 손잡고 가야지. 에? 내 혼자 하늘나라 못 갑니다. 아니 왜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요. 너희 팔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 던져버려라. 그죠? 왜? 팔 하나가 죄를 짓고 있으면 내 몸 전체가 하늘나라를 못 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가족 구성원은 하나의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내 몸이라마야 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의 다른 파트에서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표현하죠. 우리 모두는 하나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누군가가 하늘나라를 못 가면 우리 전체가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책임, 최종 책임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이 본당의 사무국 주임인 저한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첫 시작점을 이해했죠. 죄의 첫 시작점은 어떤 그게 최종적으로 드러난 행위나 결과, 내가 누구를 죽였다, 내가 거짓말을 엄청 해가지고 누구한테 크나큰 손해를 끼쳤다, 뭐 이런 결과에 있다기보다 그 첫 시작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좀 사족을 드리자면 보통은 다 성사를 이걸 보러 와요. 그죠? 뭐 잘못했습니다. 미사 빠지십니다. 뭐 누구한테 거짓말했습니다. 험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성사는 여기서부터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걸 성사를 제대로 보는 분들은 우리 성당 전체에서 제 지금까지 2년간의 경험으로 보면 2명, 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을 또 실행할 수 없죠. 자, 의지가 중요하다 했지만 이제는 두 번째는 인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무엇을 습득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종교에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어? 혼자 그냥 하느님 믿으면 되지. 착하게 살고. 하지만 그걸로는 우리가 올바른 인식을 형성해내기 힘들단 말입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은 나 홀로 지옥 가기 딱 좋은 생활이 되는 거예요. 보통 그런 사람들은 고집이 엄청 심미대. 맞죠? 그런 사람 주변에 한두 분 볼 수 있잖아. 에헤, 난 그런 데 안 간다. 내가 하느님 잘 믿는 사람이다. 내 마이 하느님 잘 믿는 사람 없다. 에? 난 그런데 그거 갖고 뭐 하고 뭐 고기 주걱거리고 그래 안 한다. 이런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착합디까? 안 착해요. 왜? 우리는 함께 삶이라는 영역 속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고 인지적으로 배우고 또 서로서로 돕고 실행하면서 많은 것들을 습득해가기 때문이죠. 아 이렇게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공동체 생활 속에서
점점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에 적지 않은 비율의 필요성이 이 인지를 돕는 데 소요되는 겁니다. 적어도 한 주일에 한 번씩은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교에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이 신학과 여러 가지 이 우리 인간의 내면에 대한 것을 자기 딴에는 나름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천주교 신자만큼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의 교리를 모르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그죠? 이슬람 신도들은 때만 대마 돗자리 깔아놓고 절하는 기라. 3-3번 써.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몸으로 익숙해져 있는 신앙만 갖고 있지 이 알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텅 비어 있기도 하죠. 막상 물으면 모릅니다. 그죠? 왜 그래 하는지, 뭔지. 굉장히 사소한 걸로 계속해서 고민하고, 금육날 소고기 다시다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란 노른자는 무도 되나 안 되나, 뭐 이런 것 갖고 막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예. 몇 번이고 반복해서 얘기를 하지만 안 되죠, 잘. 그래서 공동체 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주변에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건전한 활동을 하는 사람이 가득한 곳에 있다면 비록 내가 약한 사람이라도 그 환경 속에서 건전하고 건강한 생활과 말과 행동을 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남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나도 그런 분위기에 쌓여서 같이 행동하는 것은 쉬운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다들 신앙생활을 즐겁고 재밌게 했어요. 왜? 막 밖에 머그치 뛰놀다가 공소에 쫓아 들어와. 그러면 공소에는 뭐 하느냐? 어른들이 무릎 딱 꿇고 앉아가 그 추운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인내롭게 딱 견디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가가 그 와중에 뭔 불평을 하겠어요? 에? 어른들이 다 극하고 앉았는데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자기가 힘들어도 꼭 참고 애써 노력하면서 그래 지내는 거죠. 근데 요새는 안 그렇단 말이라.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고 피내졌는지 오늘 주문하면 내일 물건이 오는 시대가 되긴 해. 참을성도 없고 인내도 없고 저마다 지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환경이 조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하는 세상이 됐어요. 네.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하고 봐야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려고 돈 버는 거고. 돈을 내가 이마에 벌었는데 이마에 내가 하고 싶은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 다 땅치고 후회하고 갈 거예요. 에? 그렇게 벌어놓은 거 아까부 갖고 왜 내 두고 가노? 내 안 쓰러 죽겠다. 에? 그래서 성경도 미리 경고를 하잖아요. 있는 동안 가난한 이들의 마음을 얻어가라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게 한두 개여야지 말이야. 오늘 제가 잠깐 묵상글 하나 남겨놓고 왔거든요. 부자는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100억 번 사람은 200억 벌기를 바라는 순간부터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는 풍요로운 사람이죠. 풍요로운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며 색다른 욕구가 없는 사람을 풍요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우리는 그런 부자가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지상에서 어딘가에 기대서 거기에 만족하고 사시는 게 아닌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환경을, 종교적 환경을 조성을 하고 모두가 하느님을 믿는다는 분위기 안에 들어오도록 초대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그런 종교의 이 혜택을 많이 입은 사람이고, 저는 딴 거 몰랐어요. 성당, 집, 학교밖에 몰랐습니다. 성당, 집, 학교.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제 또래 집단의 삶을 체험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걔들은 성당, 집, 성당 없고, 학교, 집, 시내에 있는 무슨 소주방, 시내에 있는 무슨 보세 옷가게, 막 돌아다니더라고. 예. 네. 그랬기네. 거기에서 나쁜 형들 만나서 나쁜 거 배우고, 고등학생이 그때부터 소주빵 갖고 레몬소주 마시고 앉았는 거예요. 에? 한 번은 그래 노는 친구가 저를 초대해가, 그 초대도 참 뜬금없죠. 왜 초대했겠습니까? 인자 나이가 들어가 생각을 해보이긴 해.
그 보세 옷가게 형한테 사주를 받아갖고 순진 하나 하나 들고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한 벌 사게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진 오는 방향으로 한번 끌고 가보는 겁니다. 별의별 아들이 다 있더라고. 지금은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자, 우리가 무언가를 인지하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그걸 욕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모르는 걸 어떻게 욕구해요? TV에서 뭔가를 봤시 엄마야 저거 사고 접다 하고 그걸 욕구하게 되지 못 보는데 그걸 어떻게 욕구한단 말입니까? 그죠? 성당 집 학교만 댕기는 아가 시내에 뭐가 있는지를 뭘 알아서 뭘 어떻게 욕구하냐 말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은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서 애들이 다들 욕구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죠. 그래서 한때는 패딩 그거 하나 얻겠다고 애들이 서로서로 또래 집단 속에서 다들 입고 댕기니까 안 입는 아가 바보처럼 된 거예요. 그라했기네 집에 살림도 어려본데다 그 엄마한테 가갖고 엄마 내 엄마 때문에 쪽팔려갖고 학교 못 간다 가면 엄마 등골이 부러지는데도 그 비싼 값비싼 패딩을 아한테 사줘야 하는 거죠. 그런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죠? 보니까 욕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은 여러 가지 욕구들의 전쟁터라고 일컬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죠. 하지만 저마다 갖고 있는 욕구들이 다들 안에서부터는 용솟음 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싶다, 저러고 싶다. 돈은 돈대로 많이 벌고 싶고, 유명해지기는 유명해지는 대로 유명해지고 싶고, 권력은 권력대로 지어보고 싶고, 또 음란한 마음에 어떤 이성을 탐하는 마음은 그대로 또 막 활성화되고, 그걸 참고 억누르고 내리누르고 있는 상황에 불과한 거죠. 우리는 이미 보았고 이미 알고 있고 그 이미 좋은 것들을 우리 내면에서 욕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강하게. 그리고 최종적인 욕구가 이기는 거죠. 배고픔의 욕구가 있어도 그보다 이뻐 보이고 싶은 욕구가 이겨버리면 다이어트 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식욕을 억누르고 미모를 가꾼다. 그게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여 손가락에 이 뭐야 종이에 하나만 비도 아야 아파 하는 아가 이뻐진다 하마 뼈를 깎고 앉았습니다. 뼈를 그냥 깎겠어요? 이런 안 깎겠지만 그 비슷한 걸로 깎아. 톱으로 깎아야지 뼈를 어디 뭐 칼로 열어 싹 빼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심장 수술할 때도 이 회전톱 하나 갖다 놓습니다. 걔가 이거를 잘라내야 그래야지 그거 딱공을 떼고 심장을 살펴보지. 왜 그러나 몰라. 평소에는 그냥 바늘 하나만 찌른다 해도 하는 아가 보톡스 주사 맞는다 하면 어여나 주소 어여 하고 앉았습니다. 지정신입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욕구들 가운데 우리는 취사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강한 욕구가 덜 강한 욕구를 이겨버리는 거죠. 엄마들은 배가 고파도 자기가 배가 고파도 아이들에 대한 걱정을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먼저 밥을 먹고 난 뒤에야 자신이 밥을 먹죠. 또 가정이 하나 형성돼 있어도 제 멋대로 살고 싶은 자유의 욕구가 강한 사람은 때로는 그 가정을 던져버리기도 하죠. 저마다의 욕구들 가운데 내가 취사 선택한 그 욕구가 이기는 상황을 체험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의지는 여러 가지 욕구의 씨앗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을 자신 안에 심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욕구에서 기인하는 말과 행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어떤 애들은 어려서부터 누군가 옆에 와갖고 아 이거 이쁘다 이거 가져가도 되나 하면 거기에 대한 큰 욕구가 없으니까 네가 가라 하고 줘봅니다. 근데 물건에 대한 집착이 심한 아이는 야 이거 이쁘다 이거 내 잠깐만 빌려놓을게 하면 어디 그딴 소리 하노? 못 준다 내끼다 하죠. 형제들 간에 그런 사람들의 성향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죠?
어떤 아는 지 것 다 뺏기도 지 입고 있는 옷도 줘보는 아가 있는가 하마. 어떤 아는 다 들고 있는데도 한 봉다리 더 묻겠다고 난리를 치는 아가 있죠. 몬테빠지가 그게 나야. 둠바 둠바. 엄마가 봉지 두 달 과자 봉지 하나 형하고 내가 딱 주면 내 거 뚝 묻고는 희한껏 물났고 달기 들들 아가 지금 여러분 앞에 신부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하느님에 대한 욕구가 이겨버린 겁니다. 인간의 가장 그런 이기적인 본성마저도. 그래서 죄는 그릇된 욕구,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고 해치려고 하고 상하게 하려는 그릇된 욕구를 하나 가져와서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그릇된 결과물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거친 말이 나오고 음험한 말이 나오고 거짓말도 나오고 험담과 같은 것을 점점 발달시키고 형성시켜 나가는 거죠. 마치 우리 뱃속에 아이의 씨앗이 들어서면 9개월에 걸쳐서 아이가 서서히 자라나고 아이 몸을 형성시켜내는 것처럼 그릇된 의지 하나에서 이제 말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그 죄악의 본체가 형상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느냐? 아직도 단계가 좀 남았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것과 그 사람을 실제로 완전히 해쳐버리려는 나쁜 구체적인 행동을 이행하는 데에는 거리가 꽤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 자매님들은 이 입으로 그냥 죄를 짓고 거기에서 거의 멈추죠. 죄를 좀 짓다가 내 이러면 안 되지 했다가 또 막 남편에 대한 섭섭함이 불거져 나와가지고 하고 또 친구들한테 모여갖고 막 험담했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데 머스마들은 지가 욕구하는 게 있으면 훅 저질러 본단 말입니다. 어떤 때는 물론 뭐 이건 남녀를 따질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남자의 자살 비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요. 여성들은 생각만 하고 이제 주변에서 수다 떨면서 또 회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혼자 그죠? 얘기도 잘 안 해. 안에 꽁 쥐고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돌아보면 가고 없어. 이건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예. 자살자들 중에 남성이 실행 비율이 꽤나 높기 때문에 실제로 죽어요. 참 요즘은 가슴 아픈 세대입니다. 그죠? 어젠가 기사 중에 하나가 40대 엄마가 6살 배기 애를 옆에 놔두고 자기는 자살해서 죽었대요. 그 애는 이제 거의 이 빈사 상태에 있다가 겨우 구해졌고 다행히. 그것도 문제다, 그죠? 엄마 없이 이제 또 왜 사노? 요즘 세상은 왜 이런지 진짜 테스 형한테 물어야 돼.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그죠? 이 노래 모릅니까? 내 마나. 나훈아 노래 아닙니까? 하기야, 나훈아의 최신곡이긴 하다. 비교적. 자. 헤로디아는 세례자 요한을 죽일 기회만 넘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 오랜 기간 속에 마침내 실행할 기회를 하나 잡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까지 이용을 해서 죄악의 도구로 삼아서 세례자 요한의 목을 베는데 성공을 하죠. 그렇게 결국에는 행실로 그것이 최종적으로 표출될 때 죄악이 보다 더 구체화되고 명료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죄가 그렇게 저질러지고 나면 그것은 다양한 면에서 그 결과를 남기기 시작합니다. 죄의 첫 번째 결과는 자기 스스로에게 남겨지는 결과입니다. 그걸 우리는 흔히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죠. 자기가 제일 먼저 아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죄를 짓기 직전까지 막 그 흥분되고 죄를 향한 그 열렬한 마음 속에 사실 죄를 싫어서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좋아서 짓습니다. 근데 죄악의 결과가 싫은 거죠. 그리고 나서 죄가 툭 저질러지고 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람난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다른 여자하고 놀아나는 동안은 너무 열정적이고 즐겁고 좋은 거예요. 헌데 이제 일이 벌어지고 났을 때 뭐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이제 산산조각 날 준비가 돼 있고
이 여자가 입만 뻥긋하면 이제 자기 아내가 알아서 모든 관계가 파토나고 자녀들이 자기를 극도로 증오할 거라는 그 죄악의 결과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때가 오면 이제 양심의 가책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의 첫 번째 결과는 자기 자신에게 남아요. 그런데 이 가책은 어떻죠? 무뎌집니다. 그죠? 예. 우리 손가락 무뎌지듯이 기타 치는 손가락 무뎌진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사소하게 사소하게 자꾸자꾸 벌어지는 것은 내 안에 강한 결과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무뎌진 양심. 주님의 목소리를 오늘 듣게 되거든 너희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마라 하는 오늘 화답송의 내용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동안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는 한 사람은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의 이 액기스를 찾아서 자신의 삶을 부족하지만 맞춰나가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면서 삶이 변화되는 과정을 거치는 한편 다른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은 횟수만큼 자신의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제대로 된 선수 하나 만난 거예요. 왜? 여러분 앞에 있는 주임 신부는 포기할 줄 몰라. 마지막 하기 전날까지 익하고 앉았을게야. 네. 그 중에 한 명 건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다시 하느님께 돌이키려는 시도를 할 겁니다. 그러는 동안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계속 무뎌지는 거예요. 그 다음 아마 제 다음 신부님이 와서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맞나? 가만 앉았을게라. 하도 많이 들어가 무뎌져가지고. 예. 죄는 양심의 가책을 만들고 더 위중한 죄로 건너가기 쉬운 환경을 우리의 내면에 점점 조성하기 시작합니다. 나아가서 죄는 그 종류에 따라 가해지는 상대자에게 또 결과를 남기죠. 혼자 짓는 죄가 있죠. 예. 혼자 그냥 내면 속으로 극도로 증오하고 막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근데 그 결과는 혼자 남습니다. 근데 어떤 종류의 죄는 타인에게 말로 상처를, 강한 상처를 주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혼자만 해소할 수 있는 문제의 죄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저질러진 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죄의 공통적인 성격은 공동체 안에 저지르는 죄예요. 암만 혼자 저질렀다 해도 나 혼자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원래 같으면 상대를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고 다정하게 대할 거를 와 왔노 뭐 니 좋은 일 했나 니 와 왔는데 하고 막 기분 나빠합니다. 그죠? 혼자서 누군가를 증오하는 것과 그 증오를 그에게 표출하는 것은 그 결과에 있어서 전혀 다른 범위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죄는 사회적인 분위기까지 형성시켜 놓게 됩니다. 온 천지 참외 갖다 또랑이 버리고 있으마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 다 갖죠. 예. 온 천지 버리고 있는데 뭐 농약 실컷 뿌리고 남은 거 처리하려고 하면 뭐 하니까 그냥 이거 파가 땅 파가 대충 뿌리고 묻어 뿝니다. 나 하나쯤이야. 그죠? 예. 그런 생각들이 지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순살 콘크리트로 만든 아파트들이 예?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 돈 안 벌면 나 혼자 바보 되는 기라 다 그렇게 재료 빼먹고 다 돈 벌고 앉았지 나 하나쯤이야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뭐 규모 5점 몇 이상의 지진 나면 와 딱 다 무너지겠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얼마나 버텨줄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분위기 자체를 죄악의 분위기를 형성시키고 나면 그나마 약하게 서 있던 사람들, 제가 앞서 종교적인 분위기를 얘기했잖아요. 약한 사람이 종교적인 분위기 안에 있으면 강한 사람으로 변질되지만 약한 사람이 죄악의 분위기에 있으면 더 쉽게 거기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죄짓게 하는 이가 있으니 그죠? 그들은 목에 연자매를 메고 저 바다에 떨어져도 성치 않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죠. 지 혼자 죄를 짓거나 죄 짓는 사람들끼리만 죄를 지으면 또 몰라.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이를 죄의 환경에 불러들이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의 메커니즘을 대충 알았죠? 결론만 내고 그냥 넘어갈게요.
이 모든 복잡한 죄의 과정들과 죄의 결과들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혼란스럽단 말입니다. 죄는 이 깨끗한 책이 있잖아요, 그죠? 이 책을 하나 옮기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 책을 산산조각내서 흩뿌려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언제 도담고 언제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언제 다시 원래 책으로 만들어냅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저질러 놓고 회복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방할 생각을 합시다.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끝.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